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숙명인 우주 개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인류의 요람이다. 하지만 요람에서 영원히 살 순 없다. 바로 인류의 우주 개발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과학자 콘스탄틴 에드와르도 비치 츠르콥스키의 일절입니다. 보통 우리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이렇게 겸손해지고 작아지나요? 보통은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지구상에 어떤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홍수 같은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류가 한없이 작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그 밤하늘을 쳐 올려다 보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저 시꺼먼 우주에 그것을 상상해보고 헤아려본다면은 정말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 티끌만도 못한 그런 한없이 작은 존재로 마음이 겸손해지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20세기 초에 우주 개발을 논하고 우주 정복을 논하던 위대한 우주 사상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콘스탄틴 츠르콥스키입니다. 그야말로 천재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츠르콥스키는 성장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렸을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뒤에는 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년이 무슨 취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눈 뜨고 있는 시간은 하루 왼종일 도서관에 죽치고 앉아서 온갖 책들을 주구장창 읽어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수학하고 물리학에는 도사가 돼가지고서 시골의 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트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번번이 무시를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굴의 츠르콥스키는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황당하기가 그지없는 이 인류의 숙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뭐 유선형의 비행기라든지 아니면은 가스터빈을 활용한 제트기라든지 뭐 이런 연구를 계속하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1903년에 그야말로 미래에서 온 과학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통찰에 반작용장치를 활용한 우주공간 탐험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날아야 할지 이 지구를 어떻게 떠나서 우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 양력으로 떠가지고서 날르는 글라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뜨는 프로펠러가 있고 그 다음에가 그 연료를 분사하면서 추진하는 제트기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제트기가 그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제트기라고 하는 것은 그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서 연료를 태워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대기 없이도 연료를 태워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가 없는 우주를 날아다니려면은 로켓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료는 액체 연료가 유리하다. 이것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츠르콥스키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른바 츠르콥스키 로켓 방정식을 만들어내면서 이 현대 로켓 이론에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로켓이 빨리 날리려고 한다면은 이 연료의 분사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래서 이 액체 연료가 유리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연료를 뺐을 때의 로켓의 질량이 작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연료를 다 쓰고 난 뒤에 그 몸통을 떨궈내버리는 소위 다단계식 로켓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로켓 발사대에서 우주선 발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치올콥스키의 이론이 그 제정 러시아에서는 찬밥 신세를 받다가 마침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뭐 우주 엘리베이터, 우주 식민지 뭐 이런 수많은 우주 개발, 우주 정보 이론들을 쏟아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공상과학 소설이나 다름없는 그런 발상으로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의 그 거침없는 이론과 연구와 그 발표들은 결국에는 훗날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가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의 베르너 폰 브라운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유명한 V2 로켓을 개발하죠. 그리고 마침내 무엇보다도 이 소련의 로켓 천재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코롤로프, 이 코롤로프가 그 치올콥스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하고 곧이어서 그 세계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우주 최강국으로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 기싸움 팽팽하던 냉전 시기에 이 미국의 콧대를 꺾어버린 일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치올콥스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과학자가 된 그의 일생?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중한 그의 이론과 연구? 저는 무엇보다도 그저 이 지구상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인간이라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라고 하는 그 요람에서 벗어나서 저 우주로 전진해서 우주를 개발하고 정복하는 것을 논의한 그의 위대한 발상을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